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2월 10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에서 한 6개 적중이 나왔는데 뭐 A급 승부도 있고 메인 승부도 있고 했는데 배당이 뭐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게 없습니다. 상한가짜리 한 방 좀 때려낸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적중만 뭐 한 6, 7개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둘째 주 일요일 경마입니다.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경주, 과천 36790, 36790, 부산 2457, 부산 245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오늘 과천 3경주 첫 번째 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 경마는 가운데 두 개,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게 이제 제 카메라가 지금 이게 배터리가 지금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빨리빨리 통과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과천 3경주,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뭐, 첫 번째고, 끝에 거고 때리고 싶을 때 때려야죠. 걸린 게 있을 때 때려야죠. 먼저 6번마 더블데이크 멀로기수, 요놈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고 메인 승부로 가져간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6번마 더블데이크는 물론 상대 마필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전력만 갖고도 뭐 방구 한번 껼 수 있겠다 생각이 되지만, 직전도 그렇고 직직전도 그렇고 계속 최선을 다했던 마필이고요. 자, 6번마 더블데이크, 자, 요놈을 뒤로 돌리면서, 자, 요놈을 이길 놈 한 마리를 대가리 놓고 때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최범현이가 기승을 한 1번마 비엔토도 있고, 문세용으로 바뀌어놓은 11번마 태양타고라는 마필도 있고, 이철경이가 직전 경주 우리한테 한구라 시켜줬던 4번마 바람과 함께, 그 다음에 꾸물꾸물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13번마 청산영웅, 뭐 이 정도 마필들이 이번 경주 달러박스 후보군인데요. 자, 아무튼 6번마 더블데이크는 이기는 발걸음으로 분명히 한구라 때릴 수 있겠다. 자, 첫 번째 승부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과천 6경주입니다. 두 번째 승부처 과천 6경주고요. 자, 이번 경주 오늘 승부처가 대부분 찍어먹기가 많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승부 3경주에서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갔는데, 자, 뒤에 경주는 쪼르레기로 찍어먹기가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6경주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찍어 먹깁니다. 자, 1번마 장산 레이저죠. 1번마 장산 레이저. 자, 역시나 돌아온 문세영이 뭐 믿고 보는 국민 기수. 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장산 레이저. 뭐 5번마 어서와, 12번 회두령, 뭐 7번마 일보등천, 발 빠른 마필들이 몇 대가 보이는데, 자, 1번 게이트에서 장산 레이저 그대로 선행 한 바퀴 완승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역 기수가 타고 머리가 들어왔었고, 하만식 기수가 직전 경주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앞선 경합이 좀 있었죠. 자, 1번 게이트에 문세영이라면 실수 없겠다. 자, 1번마 장산 레이저를 대가리로. 자, 후차권에 이놈저놈 많이 팔립니다.
2번 스타러시, 4번 블랙참, 5번 어서와, 7번 일보등천, 8번 세내원, 9번 드림펠라, 11번 천혜강자. 많은 마필들이 아마 이리저리 많이 팔릴 건데요. 자, 여기서 꺾을 놈들 꺾고 한구라 때리는 그런 마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께 하나 체크해드릴 마필. 자, 9번 마 드림펠라. 자, 어쨌거나 이 마필은 배팅권에 꼭 안고 가는 마필이니까. 자, 9번 마 드림펠라.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가릴 거 가리고 찍어 먹을 거 찍어 먹고, 자, 그런 찍어 먹기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육경주 찍어 먹기 현장예상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장 받을 테니까 육경주 현장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7경주죠. 바로 다음 경주 7경주. 자, 역시나 육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입니다. 1번 마 이터널 메모리죠.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빅투아르 기수 직전 경주에 조금 덜 팔렸었죠. 인기 6위. 딱 그만큼 들어오고 3착을 했었는데 조금 말몰이 아쉬움이 좀 있었다. 요마필. 자, 빅투아르 기수의 1번 게이트의 이터널 메모리, 자리 잡기도 용이하고, 뭐 선행 가는 놈들, 2번 마 경부도령, 뭐 3번 마 피어나다, 9번 마 사려니 퍼스트, 자, 이런 놈들 보내놓고 찍어 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여러분들께 구멍수를 압축을 해서 딱 때리고 바치기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놈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배당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자, 1번 마 이터널 메모리, 자, 빅터르 기수는 그냥 왔고, 자, 요거 2번 마 경부도령 있고요, 5번 마 원더풀 K, 그다음에 7번 마 스톰워리어, 9번 마 사려니 퍼스트, 거기에 12번 마 청산 강호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마리 일단 구멍 지운다면 외곽 게이트를 밀려있는 안토니오 기수의 57kg. 자, 청산강호. 요것도 꽤 팔려나갈 텐데요. 자, 요거는 불안한 인기 마필로 하나, 한 구멍 줄이고 가자.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 자, 1번 마 이터널 메모리를 대가리로 놓고 상한 깜방 시원하게 갖다 때릴 테니까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다음 후반부 9경주와 10경주인데요. 9경주입니다. 국산 4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역시도 대가리가 서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 3번 마 라운비트라는 마필이 선취비 다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안쪽에 1번, 2번 마필들이 별로 빠르지가 않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최범연이.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 3kg가 좀 늘어나서, 부담 중량이 조금 버거운 맛은 있는데, 자, 그래도 뭐 3번 게이트에, 최범연이 자가용이죠, 이거. 놓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 마필도 빨리 3군으로 올라가야 되는 마필인데요. 자, 3번 마 라운비트. 자, 라운 시리즈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3번 마 라운비트. 자, 요놈을 쌍벽 대가리 놓고, 자, 구멍수도 그렇게 많지 않은 찍어 먹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 경주에 한번 2착을 된 다음에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렸던 5번 마 콰이어트 아델이. 자, 이번에는 배당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품이 쏙 빠졌어요. 자, 이연종이, 돌아온 이연종이 요새 뭐 열심히 좀 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연종 기수의 5번 마 콰이어트 아델, 거기에 김용근 기수의 7번 마 금화 슈프림, 직전 경주 인기 6위 팔리고 깔끔하게 또 김용근이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왔는데요. 9번 마 위너 템플러 역시도 1800m 경주 거리, 조금 거리가 긴 맛은 있지만, 선입 전개, 한 템포 빠른 전개 갖다 붙이면,
직전경주는 너무 후미권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자, 박태정 기수라면은 조금 서두르고 붙여올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자, 10번마 만세. 자, 이 마필도 송재철이가 잊을만 하면 한방 때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도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구미, 예, 만났고요. 자, 12번마 스타블레이드입니다. 자, 요게 9월달 경주만 해도 상당히 근성이 좋았었는데, 자, 최근 들어서 조금 찌부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었던 마필인데, 역시 외곽 게이트로 밀려나니까 조금 직전 경주에 걸음이 좀 무뎌졌다. 자, 요거 안토니오 기수가 어떻게 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느꼈을 겁니다. 자, 최근 두 번 경주 모두 외곽을 돌다가 아쉬움이 남았다. 자, 요번에는 꼭 참고 타는 전개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3번만 라운비트 놓고 들어갑니다. 예측권 20장, 예측권 20장이 아니고 A급 승부죠. 자, 3번만 라운비트 대가리에 딱 5마리 6마리인데요. 자, 여기서 3마리 꺾어내고, 자, 나머지 중에 한 놈 상한가 때릴 놈이 붙어 있으니까, 자, 그 놈을 상한가 1,000만원짜리 한방 때려놓고 받치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3번만 라운비트만 실수 안하면, 자, 이거는 무조건 맞아있다, 적중이 돼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10경주입니다 혼합 3군 1400 핸디캡. 예, 마지막 메인 승부죠. 혼합 3군 1400 핸디캡이고, 자, 이번 경주도 문세영 기수의 1번마 글로벌 삭스라는 대가리가 있습니다. 오늘 일요 경마가 토요일 경마보다는 대가리가 안전빵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가 많기 때문에, 오늘 경마는 특히 구멍수 압축이 좀 관건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조철대 현장에서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번마 글로벌 삭스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자, 후차권에 이것도 몇 도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도 마권을 좀 줄여놓으면 적중하는데 별 무리가 없겠다. 자, 직전 경주에 다비드 기수가 JS 군주를 타고 멋지게 타고 날라왔어요. 배당을 내고 승분을 했는데요. 덕분에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에 선입전개 가능한 마필이고요. 자, 선행 쏘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6번마 몬스터 K. 직전에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죠. 장철이가 선행을 못 가면서 부러졌는데, 자, 요번 경주에는 요놈이랑 선행 다툴 놈들이 다 외곽으로 밀려 있습니다. 8번마 블루 마카롱, 10번마 별나라 질주 이런 놈들인데, 자, 6번마 몬스터 K가 유리한 코스를 점했다. 자, 이현종이 자 열심히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인기 마필들이 허를 찌를 수 있는 7번마 헤들맨, 앞선에서 쭈글쭈글 뭉치고 무너지면은 7번마 헤들맨가 날라올 수 있겠고요. 6번 몬스터 K하고 선행을 다툴 놈이 10번마 별나라 질주인데, 최범현이 이현종이 자, 둘 중에 한 놈 빡치기 하고 부러지는 그림이 나고 두 놈이 갖다 비비면은 두 놈이 다 부러지죠. 거기에 외곽에 기본 능력 항상 보유하고 있는 12번마 마이티 붐인데요. 직전 경주 최범현 기수가 혹시 마이티 붐을 처음 타서 그런가요? 전개가 좀 미숙했는데 인기 1위 팔렸죠. 자, 12번마 마이티 붐까지. 자, 요번 경주 한 마리 제가 말씀 안 드린 마필이 있는데 바로 5번마 문학 제니아타인데, 자, 요거는 제가 현장에서 좀 확인을 할 게 있습니다. 해당 경주 당시에 좀 제가 확인을 할 게 있기 때문에 9번마 문학 제니아타는 현장 예상으로 요거는 돌리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36
7910, 36710. 자, 요 다섯 개 경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은 부산경마 2457인데요. 2457. 자, 요거 네 개 경주 부산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오늘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지금 카메라가 배터리가 지금 얼마나 있는지 몰라서 제가 진행을 좀 빨리 하고 있으니까 이 새끼가 오늘 말을 왜 이렇게 빨리 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배터리가 나가면 이게 또 화면이 안 나오잖아요. 충전을 다 해놨다 그랬는데 좀 충전이 덜 돼 있더라고요. 자,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부산 경마도 역시나 강축이 서 있는 그런 경주죠. 자, 바로 2번마 스텔루나, 2번마 스텔루나 이마필이 대가리입니다. 페로비치 기수. 그동안 뭐 나름대로 센 편점에서 꾸준히 뛰어왔습니다. 차곡차곡 계단을 밟으면서. 자, 이번 경주는 2번마 스텔루나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자, 2번마 스텔루나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딱 세 마리인데요. 세 마리 중에 한 마리 딱 뭐 대길이까지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마리를 꺾어내고 공략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을 뭐 언급드릴 마필들이 별로 없고요. 자, 세 마리로 압축합니다. 자, 1번마 와일드 아델, 와일드 아델 직전 경주에 슬금슬금슬금 선행 나와서 직선에서 잡혔는데요. 자, 이제 1300 경주거리 경험을 했고 다실바 기수 안장으로 바뀌었습니다. 1번마 와일드 아델. 자, 거기에 7번마 하바나 제인입니다. 자, 이마필 역시도 최은경 기수가 직전 경주 인기 7위 타이고 날라 들어왔죠. 소나도르에 붙여가지고 연병을 할 놈이. 우리는 바람공주에다 때려놨는데 하바나 제인으로 우리 막권을 깼습니다. 뭐 그 대신 우리는 금요일날 조철이가 하바나 바람공주를 메인승부 대가리로 노리면서 완장으로 갔다 상한깜방 찍어 먹었죠. 어제 7번마 하바나 제인 있고, 자, 마지막 한 머리가 8번마 판타스틱 러브입니다. 판타스틱 러브. 자, 이것도 이준호 기수가 꾸준하게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에 안장을 조인건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세 마리입니다. 나머지는 싹 꺾고 2번마 스텔루나 놓고 1번 와일드 아델, 7번 하바나 제인, 8번 판타스틱 러브. 자, 요 세 마리가 아마 1, 2, 3로 팔릴 건데 한 마리 자신있게 꺾을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도 현장에서 아마 대끼리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한 마리를 꺾고 때리고 마치게 하면은 승부가 되겠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쉽게 먹을 수 있는 경주지만 짭짤한 경주다. 자, 부산 이경주 찍어먹기 승부 2번 스텔루나를 놓고 한방 찍어먹자.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부산 4경주 5경주가 메인이죠.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오늘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가 많다 그랬는데 역시 대가리 찍어먹기가 많죠. 자, 마지막 메인 승부 5경주는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자, 요번 경주도 강축이 있습니다. 비록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만은 10번마 돼지초이스, 직전 경주에도 최시대 기수가 슬금슬금슬금 갈고 넘어와가지고 한방 붙여 먹었죠. 자, 10번마 돼지초이스. 자, 요놈을 놓고 어떤 마번을 사도 요거 빼고 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삼복이나 삼쌍이면 몰라도 능력상인가 상위군에 빨리 갈 마필이고요.
10번마 돼지 초이스 대가리 놓고. 자, 1번마 베스트 함성입니다. 1번마 베스트 함성. 직전 경주에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서승훈 기수가 안장을 바꿔 잡았고, 1번 게이트 잡은 마필이고요. 4번 광대승천도 승군을 한 마필이지만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에 김혜선입니다. 이게 3착 승군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을 좀 빼줬는데, 이 돼지초이스 대오마 같이 뛰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대오마는 빠졌기 때문에 자, 광대승천 노릴 수 있겠고, 기습 선행 나갈 수 있는 5번마 수소엔진 댕추라이 갈 수 있는 마필, 8번 골드럭과 5번 수소엔진 선행추라이 갈 수 있는 두 놈입니다. 자, 거기에 외곽에서 끈끈하게 선입전개 펼칠 9번마 매니 글로리까지, 자, 요정도 마필로 후착 압축을 해드리는데요. 자, 10번마 돼지초이스 놓고 어차피 예측권 20장 메인 한방짜리는 이미 결정이 나 있다. 자, 상한가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 10배 노리고 있습니다. 10배. 자, 그렇다면 대길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대길이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요번 경주에 대길이는 아마 서승훈 기수의 1번마 베스트 함성 같은데요. 직전 경주 그래봐야 이빠이 같은 그런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1번마 베스트 함성은 꺾든지 뒤로 돌리든지 하고 조철이 노리는 한놈, 요번엔 요놈이 완짱이다. 제가 대충 통박이 오는게 한 10배 정도 나오게 생겼어요. 10배. 그래서 메인 승부로 가자 그랬습니다.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 연타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연타 메인입니다. 자, 요거 달러박스로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요번 부산 5경주의 배팅 포인트, 5경주의 배팅 포인트. 자, 5번마 퓨어킹, 6번마 에이스데이, 5번, 6번, 6번, 5번.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 위에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퓨처킹과 에이스데이, 요놈이 깬다. 그죠? 요놈들 깰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5번 퓨어킹, 6번 에이스데이. 둘 중에 한 놈을 깨고 날라들어올 마필이 있다. 안쪽에 있는 네 마리 다 후보군입니다. 1번마 마크윈 직전에 외곽 게이트 밀려가지고 아쉬움 남겼었죠. 1번 들어왔고, 취입력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요하니스가 후미권에서 너무 광을 팔고 있었다. 3번마 해피우면은 유현명이가 외곽 게이트 돌면서 망가졌었는데 이번에 김혜선이의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다. 4번마 탑핏 원더풀, 탑핏 원더풀. 얘가 잔병치레를 좀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저거 수술도 했고 산통도 좀 있었고요. 자, 김태현 기수가 기승을 해서 아직까지 부담 중량 51kg, 등짝 무게가 가볍습니다. 자, 요놈은 안쪽 게이트가 좀 유리할 건 없지만 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9번마 인피니티 파워, 요것도 수술을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죠. 아, 수술이 아니라 참 그 부상이 있었죠.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그 중수골 피로골절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쇼크웨이브 치료라는 게 그 물리치료가 그거 이제 골절 치료한 다음에 물리치료하는 건데요. 자, 지금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 있고. 자, 11번마 갤럭시 오브 러브가, 갤럭시 오브가 직전에 기습 선행을 갔다가 따였는데 걸음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자, 요 정도 마필로 압축을 합니다. 부산 5경주 달러박스. 최저배당 팔리는 5번 퓨어킹, 6번 에이스데이. 둘 중에 한 놈은 부러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부산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어디 갔냐. 부산 마지막 승부처,
자, 부산 칠경주입니다. 부산 칠경주. 국산 5근 1700 별정 B형 경주고요. 자, 요것도 달러박스 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 칠경주. 부산 거 5경주, 7경주 두 개가 달러박스인 건데요. 자, 이번 경주 인기 3강이죠. 5번 마 킹 오브 글로리, 6번 마 알파 킹이지, 8번 그레이트 킹. 자, 요 인기 3강인데. 자, 그 중에서도 이 8번 마 그레이트 킹이 상당히 대가리까지 팔릴 것 같은데, 아, 요 59kg까지 늘어난 부담 중량이 좀 발목을 잡습니다. 자, 이 6번 마 알파 키니지라는 마필은 희한하게 인기마로 팔리면 잘못 들어와요. 박제이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요즘 부산 최고의 미들맨이죠. 박제이 기수. 자, 5번 마 킹 오브 글로리, 킹 오브 글로리. 이 신우철 마주님의 애마입니다, 애마. 여러분들 신우철 마주님 아시죠? 우리 조철 방송에 인터뷰 또몇번 해주셨던 그런 마주님인데, 아주 애마입니다. 아, 1군에서 그래도 잔병 치레 별로 없이 꾸준하게 뛰어주는데, 이제는 나이를 좀 먹었는데, 6살. 자, 5번 마, 킹 오브 글로리. 이 정도 편성에서는 선행 출라이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다. 자, 인기 3강에 항상 기본 능력 있는 3번 마, 굿 캐스팅 있죠. 그 다음에 외곽에 10번 마, 크레이지 컨티라는 마필도 공백 이후에 나오지만, 자, 요번 경주가 2000m 아닙니까? 자, 그래도 2000m 몇번 뛰어봤던 마필이고요. 11번 마 스마트 프린스 역시도 10번, 11번 요두 놈이 2000m 경주거리 경험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자, 1등급 2000m 항상 복병이 날라올 수 있겠다. 아, 요 정도까지 여러분들께 암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장안간방 시원하게 때리면서 부산 거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뭐 별로 마음에 드는 배당이 별로 없어가지고, 적중을 뭐 자랑을 하나 마나 6개, 7개 맞춰도 적중할 거리가 안 돼서 자랑을 못 했는데요. 자, 요거 부산 7경주까지, 자, 내일 1여 경마는 잘 맞춰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또 멋진 광고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월 12일 일요일 경마 예상,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679템, 부산 2457.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내일 좋은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